노스피크 옐로우스톤의 장점. 첫 번째, 이쁘고. 두 번째, 이쁘며. 세 번째, 이쁘다. 안녕하세요. 배식캠프입니다. 오늘은 옐로우스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관부터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면 텐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넘쳐 흘러요. 그리고 폴대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텐트 전실의 전고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원단이 두꺼워서 악천후 속에서도 신뢰가 생기며 든든하네요. 그리고 이너 텐트 아래쪽으로는 반다령 벤틸레이션이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법 큰 벤틸이어서 통풍이 우수하고 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적습니다. 반다령 벤틸 위쪽으로도 추가 벤틸레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 벤틸은 바느질 마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식으로 지낼 수 있도록 러그 한 장을 깔아주었고요. 사방으로 창이 많아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천장에 보시면 두 개의 메쉬 창이 있고 측면에 피우창, 그리고 그 옆에 추가 메쉬 창이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피우창을 오픈하게 되면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전실 내부에 의외의 보조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의외였는데요. 이 주머니에는 남은 팩을 보관하면 좋을 것 같으나 크게 사용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너 텐트 중간에는 옐로우스톤의 상징인 4단 메쉬 포켓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1단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2단에는 휴대폰, 4단에는 양말은 이건 누구 걸까요? 그리고 전실 상부에는 당연히 랜턴 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꽤 무거운 크레모와 3웨이를 걸어놔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양문형 이너 텐트이고, 그리고 시원해 보이면서 색감에서 오는 아늑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너 텐트는 고리 형식으로 체결해 주고요. 이너 텐트 내부에는 에어박스 260에 200, 그리고 10T짜리를 넣어 주었는데 딱 적합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에도 내부 포켓 또한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아까 외부에서 본 반다령 벤틸이고요. 결로에 우수하겠죠? 그리고 큰 메쉬 창도 있어 텐트 내부 공기순환에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너에 누워보니 스펙상 5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사용에서는 저는 4인 가족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너 텐트에도 랜턴 고리가 있습니다. 세세한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조금 특이한 점은 이너 텐트에 있는 그 전선 구멍이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기장판 콘센트도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자 기기들도 측면에 놓고 사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편한데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너 텐트 측면에 조금 열어서 전선 구멍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노스피크 옐로우스톤에 대해 보셨는데요. 장점으로는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개방감과 아늑함,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공간 활용 정도를 들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무거운 무게, 가격, 그리고 스펙처럼 5인 사용이 어려운 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점 뭐 간단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